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놀러 왔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곳으로 왔는데 역시 너무 잘 놀아요. 막내는 유모차에서 세상 모르고 자는 중이에요. 아직 셋째가 어려서 신생아 때부터 사용하는 배신넷을 장착했어요. 아이들이 들고 다니다가 저한테 떠넘기는 건 모두 아래 바구니에 넣어놔요. 손잡이 가죽도 부드러워서 그립감이 너무 좋고요. 그나저나 아무리 봐도 외관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누워 있으니까 정말 잘 자네요. 매트리스가 탄탄하고 푹신해서 아이도 편한가 봐요. 핸들링 또한 가볍고 부드러워서 손목에 무리가 안 가요. 첫째, 둘째는 신나게 모리놀이 하는 중이고요. 모래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다음에 올땐 어두운 옷을 입혀야겠네요. 배시넷을 탈착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또한 유모차 폴딩도 쉽습니다. 숄더 스트랩으로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고요. 6.2kg의 초경량 무게라서 정말 가볍습니다. 다시 펼치는 것도 쉽고 간편해요. 다시 배시넷에 달린 끈을 잡고 구멍에 맞추면 고정됩니다. 바퀴가 정말 부드럽게 밀려서 계속 밀고 싶을 정도예요. 하나의 프레임으로 구성만 바꾸면 신생아 때부터 6세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하던 배시넷을 떼어내고 등받이가 있는 유모차로 변신하려고요. 하얀 버튼을 눌러서 빼면 되는 배시넷. 유모차를 폴딩할 때에는 하얀 버튼을 누르며 빨간 손잡이를 당겨주면 돼요. 이제 등받이 있는 유모차로 변경해 볼게요.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진행하고 있어요. 조립이라고는 머리 아파하는 저지만 생각보다 쉬워서 뚝딱뚝딱 잘 되어가는 중이에요. 고정만 잘해주면 금방 되더라고요. 시트도 장착하고 아래에 벨크로 위치에 맞춰서 붙이면 됩니다. 스토케 요요2를 조립할 때에는 벨크로 위치만 맞춰주면 쉬워요. 캐노피를 장착할 때에는 구멍에 맞춰 끼우기만 하면 됩니다. 큰 힘이 필요 없어서 쉽게 가능해요. 이제 마지막 5분도 안 돼서 끝난 것 같아요. 캐노피마저 부드러워요. 수납 공간도 넉넉하게 있어서 아이들 간식, 마스크, 손소독제 등 넣어 다니기에 정말 넉넉해요. 이 부분은 엄마의 시야에 아이의 모습이 잘 보이겠죠? 어깨 스트랩 꽉 조여주고 아이 등받이를 조금 올려줬어요. 아래 수납 공간이 꽤 넓어서 첫째, 둘째 어린이집 가방도 들어가요. 아이가 뭘 하는지 잘 보이네요. 이제 접는 걸 보여드릴게요. 스토
이렇게 요요투 유모차는 기내 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어디서든 끌 수 있답니다. 또한 스트랩이 유모차에 달려 있어서 어깨에 멜 수 있어요. 셋째가 탈 유모차를 선택하는 게 쉽진 않았지만 휴대성과 안정성, 디자인을 고려해봤을 때 스토케 요요2는 제 기준에서 완벽했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